하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여기서의 무대는 민주주의의 개가입니다. 프로들 돈 생각을 해가지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음악이 좋아서 쭉 하신 생활인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음악을 하시는 거죠. 꼭 그렇다고 돈벌이 안 하시는 것도 아니겠습니다. 몇 분은 저녁 없어도 나가시는 아주 베테랑들이 또 나오셨습니다.
Thank you.
슈퍼맨이라는 노래였습니다. 가사도 직장인 밴드 네. 수원대학교 파이오니어 밴드 1, 2기 출신 가수 이승철의 6년 선배 리다 건반 김수덕 보석상 운영 다시 소개해드립니다. 써주신 대로 읽습니다. 그 다음에 드럼 치신 최병환 암센터 앞 키시 더 뮤직 라이브 카페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. 오늘 많은 선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다시요. 암센터 앞 키시 더 뮤직 라이브 카페 운영 장사요새 잘 됐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 기타 최진우 씨 피자 가게 운영하신다고. 어쩐지 건강이 좋으셔서 피자 앱장입니다. 그래요. 그 다음에 베이스를 쳐주셨어요. 아주 참 잘하시게 북 인상이 딴 분보다 더 좋으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딴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까요? 골프 티칭 프로입니다. 골프 배우시는 분들 찾아가시고 파이오니어 밴드 앙콜곡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것도
사실은 저희의 그 호수공원의 음악회의 자랑은 객석의 아름다움입니다. 아까 막 일체이들 박수를 치시는데 그 별로 아주 자극적이지 않았던 음악에 그렇게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척추운동이 참 다시 한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곡도 잘 들어주세요. 첫 곡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요. 여러분들이 같이 박수로다가 박자를 맞춰주면 제가 저 호응이 되겠습니다. 한번 합시다. 하나! 지가 이 맛에 또 노래하지 않습니까? 네. 네. 다음에는 그 송창식 씨가 불렀었던 맨 처음 고백 하겠습니다. 말해도 좋을까? 사랑하고 있다. 마주서서 말할까 눈치만 살